정부는 안전하게 집회할 조건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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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의 권리는 기본권이다. 정부는 집회 참여자에 대한 과도한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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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될 대원칙입니다. 민주노총 110만 조합원의 대표인 양경수 위원장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뽑기 위한 경선이 전국을 돌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후보들이 움직일 때마다 수백, 수천 명의 군중이 쫓아다녔지만 어떠한 제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6월 달에 민주노총은 그 당시에 수많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청년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에 민주노총은 그러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이 땅에서 다시 또다시 중대산재로 사망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모제를 진행하고 청와대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경찰은 방역법을 들먹이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수명의 노동자들에게 사법 처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기사를 봤습니다. 저 옆에 지금 차려져 있는 노태우의 분향소가 방역법 위반이 아니냐는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에 서울시가 장례 행위라서 저것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방역법을 이용해서 가로막고 정치권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걸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풀어주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방역 독재다라는 말이 횡행하는 게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된 기준이나 원칙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대로 방역법을 들이밀고 방역 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로 결국은 노동자라든지 시민사회에 정당한 목소리를 막는 데만 활용한다면 이후에 어떠한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해도 그 신뢰는 받기 어려울 거고 그조차도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20일에 이어서 11월 13일에 전국의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의 입장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안전하게, 좀 더 안전하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만 하면 자체로 철저히 방역 원칙을 준수하고 방역을 위한 조치들을 정부의 기준보다도 훨씬 강하게 할 용의가 있다고 몇 번이나 제안을 하고 그를 위한 대화를 정부에 수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없었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정부와 협의하고 또 그 노력 속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의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유효하다는 점, 집회의 자유는 유예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이라는 요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확립된 법리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명시적인 요건 현장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권력 감시 대응팀 소속 단체에서 발간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불과 한 건에 불과했던 경찰의 금지 통보가 2020년 3,865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율적으로는 약 5,000배가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6.2 서울시를 비롯해서 경찰이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서 금지 통보를 명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고시, 지침 등이 위헌이라는 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는 법원의 결정례를 고려했을 때 너무나도 명백하게 금지될 수 없는 집회까지도 금지 통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소규모 인원이 모여서 하는 한 시민사회단체의 집회가 그저 코로나19에 개최되는 집회라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기계적 행정은 법원이 형성하고 있는 법의 해석을 명백히 무시하는 법치주의에 어긋난 공권력의 남용입니다. 금지 통고는 그 자체로 집회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사정이 열악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기계적으로 내는 금지 통고에 대해서 법원에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는 금지 통고를 받는 것 그 자체로 원래 계획했던 집회를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무분별하게 명해주는 금지 통보는 집회의 자유 전반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기계적 금지 통보는 기본권 침해 행위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금지 통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헌법재판소, 법원이 확립하고 있는 법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집회를 혐오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행정 편의적 시각에서 보지 말고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반헌법적인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에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금지 통고가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명해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비접종자의 집회 금지, 집회의 평화성이 아닌 인원수에 의한 모호한 제한, 정부가 발표한 계획이 위법한 금지 통고의 근거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19 시기에 개최되는 집회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개최되는 시민들의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법한 금지 통고를 무분별하게 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 그 관행을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쟁했던 모든 것들이 불법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이 최근에 10월 19일 재판에 구형을 받았습니다. 비정규직 이재규만 공동 소지권자로 있는 김수학 동지의 구형이 5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7명의 동지들 전체의 구형이 22년 6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입막음에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이전에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이렇게 재갈을 물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더 심합니다. 1인 시위조차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거리두기를 해도 같은 단위가 들었다는 이유로 1인 시위가 아니라고 마음대로 합니다. 언제 다 재판관들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그런 식으로 매일 매도당했습니다. 최소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생존의 몸부림하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방역을 핑계로
봐주게 하겠습니까? 재벌에게는 수백조 수조원을 퍼주면서 고용요지금 10%를 내지 않아서 고용요지금도 받지 못하고 아시아나항공 해고자들은 정리해고로 내몰려야 했습니다. 강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5월 1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죽어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면적이고 일률적인 집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1년 9개월이 넘는 동안 이곳은 시민들이 모일 수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검사를 하고 시민들이 돌아다니고 저 분향소를 차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목소리는 낼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유엔 집회자의 특별보고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일반, 특히 평화로운 집회 열사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핑계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공중보건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집회의 자유가 공중보건 이유로 무조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인권규범의 원칙이며 또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십시오. 정부와 지자체는 계속해서 방역 단계보다 더 높은, 항상 더 높은 단계의 집회 제한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요. 방대본이 최근에 발표한 집회 관련 확진자 통계에서 보다시피 노동자 집회에서 확진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감염이 확산되는 거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도 없이 계속해서 집회는 문제다, 집회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대로 유엔이 경고했던 공중보건을 핑계로 집회 자유를 막아온 것이 방역당국의 태도입니다. 이따 오늘 오후에 발표될 그리고 11월 1일부터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안도 마찬가지입니다. 25일에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은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는 오로지 미적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99명의 미접종자 집회와 1명이 포함된 1명의 미접종자를 포함한 100명의 집회가 있으면은 후자는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네, 99명이 미접종자이면 가능,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미접종자이면 불가능.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할 의무는 당연히 정부한테 있지만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계속 지적했다시피 백신을 제대로 접종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백신에 대한 정보, 접종에 대한 접근권, 백신 이후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권리에서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약자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자신이 받는 차별을 알리고 얘기하기 위해서 모이고 말해야 됨에도 오히려 백신 패스라는 걸 둠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동료 시민들한테 전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